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피싱 이동근 서영기입니다. 네, 오늘 저희들 배를 지금 정박을 해놓은 자리가 여러분들 좀 보시면 무슨 장르 싶을 겁니다. 저희들 작년에 좋았던 기억이 있는 포인트로 볼락, 야간 볼락 낚시 한번 촬영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루어, 이거 재밌더라고요. 루어 이거 손맛도 좋고 루어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고, 우리 영기 씨는 오늘 뭐 어떤 패턴으로 할 예정입니까? 저는 오늘 볼락 털털이 낚시라고 하죠. 예, 바늘 3개 달린 여러 개의 바늘에 청개비를 끼워서, 청개지렁이 끼워서 추를 달아서 바닥으로 내렸다가 볼락이 있는 수심층을 찾아서 그 수심층을 집중 공략하는, 흔히 얘기하는 털털이 낚시. 일반적인 털털이 낚시라고 하면 뭐 열기, 볼락을 낚기 위해서 암초 주변을 배가 이렇게 진입했다가 빠졌다가 하는 식으로 하는 낚시인데, 오늘 하는 낚시는 갯바위 가까운 곳에서 배를 정박시켜서 고정된 장소에서 볼락을 노려보는 그런 낚시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뭐 나중에 영기 씨 추무게나 그리고 또 찌낚시로 해서 또 볼락도 해보신다고. 네, 하는데. 오늘 찌낚시도 한번. 그 장르가 제가 알기로는 사이즈가 큰 녀석이 뭡니다. 네. 그 장르 가면 털털이 낚시 방식이랑 찌낚시 방식 두 개를 하시고 나중에 채비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우리 감독님이랑 잘 설명해드리고, 저희는 오늘 제가 사용할 채비는 루어 전용입니다. 루어 전용대고, 오늘 바람이 외부에는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또 오니까 바람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지금 합사줄도 0.25로 바꾸고, 자, 3g 이런 거 잘 써보지 않았는데 오늘 3g부터 한 5g까지 맞바람을 뚫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용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뭐 볼락 여러분들에게 대상어 사이즈 좋은 녀석 마리수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영기 씨는 그러면 털털이 한 대 놔놓고 찌낚시하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털털이 입질을 파악을 중간에서 할 테니까, 저는 이거 루어 낚시 이거 재밌더라고요. 네. 이거 하면서 재밌는 방송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파워피싱 화이팅 하고 이제 어둠이 잘 내립니다. 이제 지보도 잘 될 텐데 한번 준비해 봅시다. 네. 네? 자, 파워피싱 파이팅! 왔습니다. 뭘까요? 에이! 대상어가 아닙니다. 니 잡으러 온 거 아니거든. 이거 아닙니다. 와, 입질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아, 일단 손맛은 좋습니다. 제가 이 맛에 루어를 하는 거죠. 이거 바닥 찍어 놨지? 아니요. 올려놨죠. 물었네. 왔습니다. 털털이 왔습니다. 털털이. 털털이. 아이고. 털털이 왔는데 연기는 막 정신이 없습니다. 뭐 한다고 정신이 없는가, 막 정신이 없습니다. 재배한다고 그랬죠. 뭡니까? 아이고. 볼락! 역시 털털이. 오늘 대상어 첫 볼락입니다. 첫 볼락. 발로 나와보세요. 아이고. 역시. 네. 확률 높은 털털이. 볼락은 첫 수가 나왔습니다. 사이즈는 뭐 아주 큰 편은 아니지만 볼락치고는 준수한 사이즈. 예, 괜찮은 사이즈입니다. 내가 잡은 거다. 아, 예. 채비하고 있는 도중에 물었습니다. 아까 털털이와 그리고 찌낚시 두 개를 준비한다고 했죠. 예, 담궈놓고 찌낚시 준비하고 있던 과정에서 한 마리 물었습니다. 예, 빨리 한 번 더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찌낚시로도 빨리 잡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덕분에 한 마리 잡았습니다. 맛있게 물어. 네. 예, 역시 가장 먼저 입질이 오는 것은 제가 하고 있는 루어는 조금 어두워져야 돼요. 어두워져야 되고, 좀 지금 현재 이제 어둠이 내릴 때 볼락, 바늘 여러 가지 달아서, 바늘 몇 개 달아서 하는 털털이 낚시나 찌낚시 먼저 올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내리고 은은한 불빛으로 집어가 된다면 또 루어 낚시도 또 만만치 않은 입질과 파순도를 보일 걸로 예상을 합니다. 야, 이제 어둠이 내리니까 이제 입질이 와요. 저도 입질이 오는데 아직 조금 파순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아직 왜 그러냐면
날이 좀 밝아서 그렇거든요. 좀 어두워지면 훅훅 가져갈 거예요. 아마. 아, 볼락 낚시 재밌죠? 재밌습니다. 자, 감독님. 자, 볼락. 자, 두 마리. 쌍마리. 오, 좋습니다. 크기 한번 보이죠? 예? 크기요. 큽니다. 얼마나 큰지. 크다니까요. 야야, 그 뭐라. 맞습니다, 감독님. 뭘까요, 털털씨. 털털이. 몰라. 사이즈가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사이즈가? 일단 볼라 맞죠? 왔습니다. 또 왔어요. 볼라 1타 1피로 때리겠습니다. 볼라 니 가라, 니 가라. 진짜 짱나게 하지 말고. 또 왔습니다. 거의 뭐 뭐 한번 낼 때마다 지금 하도 기가 찬 사이즈가 물어서 제가 지금 미끼도 안 갈고 청개비 똥가리 몇 개 물어. 예? 감독님, 와 이거 미치겠네.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야, 후내년에 잡아야 되는데. 와 미끼 또 안 갈았습니다. 지금 현재 옆에 조사님이 볼락 사이즈 괜찮은 거 잡았는데 고기가 많이 뜨가 있대요. 제가 지금 현재 바람이 너무 강해서 상근함을 쓰고 있습니다. 상근함을 쓰고 앞에까지는 바닥을 공략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바닥을 찍고 리트리브를 했는데 지금은 중층 정도 내려가고 나서부터 중층을 사서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왔어! 왔습니다, 감독님! 오, 한 빼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친구 데리고 온나, 친구! 저는 왜 볼락이 안 먹고 자꾸 이런 애들, 그지? 저는 볼락 올라오는데. 아, 여튼, 입질이 파워풀하네요. 지금 제가, 앞답, 이 좀 잘못돼서 배를 포인트를 다시 됐어요. 다시 됐는데 앞에 집어가 좀 됐었는데 조금 그래가지고 지금 또 한 1시간 정도? 한 3, 40분 정도 지나면 볼락들 활발한 입질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야, 볼락 많이 있네요, 여기. 부산, 여기 현재 부산 남우섬입니다. 부산 남우섬인데 뭐 통영이나 뭐 저 멀리 안 가도 여기도 많이 있네요. 시간이 지나서 집어만 되면, 불빛이 집어만 되면 오늘 조금 잡을 것 같은데 벌써 지금 반 다 잡으시는 분 저 위에 계시네요. 저 위에 저 아저씨 혼자 다 잡았군요. 뭔데? 애기 볼 두 마리. 사이즈가 좀 작네요, 이거는. 예. 앞에 분은 큰 거 날 것이었는데 예.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다시 큰 놈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방생입니까? 네, 방생입니다, 이건. 네. 연기 많이 컸습니다. 요새 뭐 잔잔한 건 다 방생입니다. 어우, 왔습니다. 이거는 먹을 만한 사이즈 정도 될 것 같은데. 우와! 아이고, 쓸만하네요. 네.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우와. 네, 쓸만한 사이즈 네, 볼락입니다. 부산군 볼락. 아이고, CR도 마리수도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킵입니까? 네. 뭐 방생입니다. 한 번쯤. 아, 요거 킵? 예, 네, 요거는 방생입니다. 방생할까요? 정신 좀 잡으세요. 고민해보고. 예. 네. 정신 좀 꽉 잡으세요. 왔어요. 아, 사이즈 된다. 와, 손맛 튀긴다. 오,
뭐고 또 손뱅이다. 또 손뱅이. 볼락인데? 손뱅이다. 손뱅이. 와 이놈 볼락이네. 압수. 제가 지금 지게들 3g을 썼는데 좀 바닥이 너무 빨리 내려가는 것 같아서 지금 1.2g으로 바꿨어요. 지게들 1.2g 받으니까 홀딩에 바로 받아 먹어요. 야 좋습니다. 고기 약간 돌아가.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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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이고야. 아이고 작습니다. 아이고 방생 사이즈. 네 볼락 방생 사이즈입니다. 방생 사이즈 왔어요. 원래 잘하는데. 아하. 여기 네 방금 풀어준 여기 아이가 이거. 네 어디다 던진 너? 저쪽 던졌죠. 네 망치대 있는 데 던진 거 아이가? 에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치어들. 뭐지? 네 방금 내 바늘 있는 데 던지는 거 같은데. 아니요. 여기 그 몇 메다 줬노? 지금 아까 4m에 열기 한 마리. 아 열기 아니네 볼락이가 뭐고? 야 전문가 이거 뭐고? 빨리 봐라. 다시 볼까요? 볼락이. 얘는 볼락입니다. 볼락이라네. 아 근데 고기가 너무 차네요. 수온이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오, 크다 크다. 오, 오, 오. 사이즈 괜찮은 녀석. 어 형님, 큰일 났습니다. 왜? 찌낚시에도 왔습니다. 요조 감아주십시오. 야 이게. 오, 이럴 수가. 어이구 왔다. 누가 큰가 돼? 우. 우예. 여기 연기 정말 몇 마리 잡았는지 위에 뭐고 위에는 뭔데? 열기가. 올라. 열기? 올라. 우와 그 크다. 이것도 괜찮은데. 우. 빨리 올려 빨리 올려. 어이구야. 대가마가 대가마가 연기야 대가마라. 예. 대가마라. 요렇게. 자. 자 이것도 보여드리라. 자자자자자 세 마리. 와 아이고. 요 근친데.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어이구. 됐다. 예 네, 됐습니다. 어이구 예. 잘 올라오네요 볼락. 예. 자 볼락 예. 부산거 볼락 예. 시작 괜찮습니다. 예 좋습니다. 잘 나오네요. 네 찌낚시 털털이 루어 지금 세 가지 다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찌털루. 예. 빨리 낚아볼게요. 네. 찌털루. 네, 고기가 너무 잘 물어서 지금 두 가지 채비 운영하고 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해야 될 때도 있네요. 네. 아. 왔어! 왔어! 이건 좀 된다. 이건 좀 크다. 물만하다. 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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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야. 물만합니다. 어이구 사이즈 좋습니다. 물만합니다. 자 부산 나무성 약 한 25cm 정도 되죠. 야. 25cm. 야. 후후 좋습니다. 야 오늘 그동안 파워피싱 촬영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 또 이 볼락님들이 또 조금 풀어주는 그런 날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 벌써 뭐 저희들 부족한 실력에 벌써 뭐 10여 수 이상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요도 왔네요 연기야. 네 왔어요. 구구구구 간다. 자 신장 여러분 부산권 4월 말까지 야간 볼락 낚시 진행한다 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이런 뭐 아기자기한 손맛 약 25cm에서 또 큰 거는 또 30cm 넘는 거 나옵니다. 오늘 뭐 촬영 마치기 전까지 보여드릴 수 있을 줄 모르겠지만 자 이런 녀석들 나오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루어나 뭐 아무거나 됩니다. 아무거나 저희들이 잡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잡으면 아무나 다 잡습니다. 연기야 네. 꾸바 무라 감사합니다. 어이구
왔다 왔어. 왔어. 왔습니다 왔어. 또. 아이고. 사이즈 되나? 예, 그냥 조금 쓸만한 사이즈. 오. 네. 자, 여성 조사님들도 오셔서 잡아가시면 됩니다. 이거 뭐 담가서 꽂아 놓으면 무는데. 저 지금 찌보고 있었는데 계속 찌보고 있는데 물고 있네요. 예. 올라. 네. 사이즈 좋습니다. 네. 또 한 마리 낚아 보겠습니다. 인형 뽑기네요. 인형 뽑기는 더 어렵죠? 네. 인형 뽑기가 더 어렵죠. 아이고 저 입질인가? 예. 예, 네, 왔습니다. 아, 요 CR 괜찮습니다. 아니네. 썸뱅입니다. 썸뱅이. 네. 썸뱅이. 예. 얘도 CR이 좀 자라서 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많이 컸네. 와, 그렇게 다 묵더만요. 오. 아, 예. 야. 왔다. 털털이 꽂아 놓으면 오는데. 또 쓸만하네. 아이고, 어이, 두 마리다. 털털이. 두 마리 올라왔습니다, 두 마리. 네. 사이즈 좋은 볼락 두 마리. 네. 빨리 또 잡아보겠습니다. 바늘 네. 더 많이 꽂으면 안 돼요? 더 많이 꽂으면 안 돼요. 욕심내면 안 돼요. 바늘 한, 야, 영기야, 바늘 한 30개 꽂아보라. 아이고. 욕심부리면 안 돼, 뭐든. 영기야, 니 또 입질 아이가 저거? 봤나? 봤어요. 아, 빠졌다. 하. 잘 잡네. 니는 가만히 나는 물고 가는 고기는 잘 잡네. 그러니까요. 아. 왔다. 왔다. 왔어요, 왔어요. 와, 야도 사이즈 좋고. 자. 오. 야. 볼락 잡기 쉽네. 아, 앵기야. 형,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걱정했는데. 아, 이거 날씨가 뭐, 좋아. 날씨 안 좋아도 이래 잡기 쉬운데 뭐. 고기도 잘 잡히고. 왔어요. 1타 1피. 오, 1타 1피로 옵니다. 한 번 내리면 한 마리씩 오네요. 야, 또 색깔이 또 별로 안 좋네. 별로 안 좋은 겁니다. 한동. 이게 어디고? 왔다. 괜찮네요. 예. 아이고야. 괜찮은 CR 볼락입니다. 아이고. 명대야. 네. 이쪽 자리 빼야되리라. 사장님도 요 사실하고. 이쪽으로 돌아갈까요? 저희들 서서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 자리가 운 좋게도 조류의 방향이 너무나도 좋은 자리였습니다. 저희들 뭐 1타 1피 한 번 내려서 연기가 바늘 3개 달고 두 마리 세 마리 끌어올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은 뭐 촬영을 하는 것이고 다른 조사님들 또 즐겨 오신 조사님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으로 자리를 양보를 하고 묵직한 자리에서 남은 시간 그냥 좀 즐기고 바람 좀 쉬고 가려고 합니다. 그냥 뭐 좋은 자리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저희들 알고 그래 쓴 건 아니고 운이 좋아서 물골 자리에 딱 물이 빠져나가는 자리에 저희들이 낚시를 진행을 해서 많은 뭐 한 20마리 이상 잡은 것 같은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촬영분 충분히 뽑았기 때문에 다른 조사님들 같이 동행하신 조사님들 좋은 자리에서 또 스트레스 풀고 가시라고 자리 양보하고 뒤쪽으로 오니까 뭐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그렇네요.
그래도 뭐 남은 시간 조금 그냥 바람 쉰다는 생각으로 또 그냥 있으면 심심하니까 맛이 좀 진행하고 좋은 자리 양보했으니까 오늘 뭐 기분 좋게 촬영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예, 어우 날씨가 저녁이 되니까 쌀쌀해집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선장님 자리 잠시 빼달았습니다. 빼달은 게 빌렸죠, 잠시. 오늘 즐거운 낚시 했고, 우리 연기군은 아시다시피 지금 또 맛있는 떡만둣국 끓인다고 제대하고 있어서 저 혼자 마감합니다. 저희들 오늘 부산 남부민항에서 출항해서 오후 4시 반에 출항을 해서 본격적인 낚시는 아마 한 7시 정도부터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간 저희들 한 2, 3시간 정도 낚시를 하고 오늘 여기 남우성권에서 야간 볼락 낚시 재밌는 낚시 했고요. 볼락이 마리수로 사이즈는 뭐 준수합니다. 아직 뭐 30cm 넘어가는 녀석은 보지는 못했는데 약 뭐 27, 28cm 되는 녀석들 그러니까 털털이 낚시라고 하죠. 바늘 여러 개 달아서 하는 낚시로 두 마리씩 걸어서 올리는 장면도 여러 번 나왔었고 제가 또 조금 서툰 실력이지만 루어로 또 여러 마리 또 잡았고 충분한 제대로 방송 할당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조금 부산권에서 조금 먼 바다죠. 나무섬이 조금 먼 바다인데 그 애들이 내만으로 아직 수심 얕은 곳 모리 들녘군 쪽으로 이동을 하지 싶습니다. 아마 다음 물때 정도 되면 내만권에서 저희들 파워피싱이 작년에 촬영한 것처럼 30cm 넘어가는 녀석들 사이즈 작은 녀석이 25 그러면 30cm 넘어가는 녀석들을 만나볼 수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다음 촬영에서는 초내만권 100길로 5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서 다시 한번 볼락낚시 도전해보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부산권 나무섬 앞쪽에서 파워피싱 이동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 잡은 고기들. 우와. 네. 한국 낚시 방송